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정부가 위기경보 수준을 격상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장관은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를 언급하며 아직 장마 기간이 남은 만큼 피해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으로 피해 발생 시 관계기관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 및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재난 피해자분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과 구호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장마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